쇼핑몰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32개 민관기관이 총동원된 사회재난 대비 합동훈련이 실시됐습니다. 12구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이날 훈련에선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재난에 대비해 시스템과 매뉴얼의 실제 작동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7일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공공기관장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과 책임의식을 주문했습니다. 신고 없이 음식 폐기물을 개와 닭 먹이로 공급하거나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동물농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도 특사경은 경기 북부 음식 폐기물 공급 동물농장, 닭 식유 포장 처리 업체 65개소를 단속해 폐기물 관리법 등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14년까지 총 90선석의 요트 등 선박 계류시설과 3층 규모의 복합 클럽 하우스를 갖춘 마리나 항만이 거북섬에 조성됩니다. 아쿠아 펜랜드와 해양생태과학관, 인공서핑파크를 갖춘 해양레저 복합단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화성 전곡마리나와 제부마리나, 김포아라마리나와 함께 도내 대표 마리나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